하나 갖고 있는 거 있는데 오늘 한두 종목 정도 수익 실현하게 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VIP 회원님들 바이넥스 매도합시다. 오케이, VIP 회원님들 바이넥스 매도 목표가 달성. 바이넥스 샤샷. 아, 드디어 가졌네 바이넥스. 아, 잘 잡았죠 바이넥스는. 잘 먹고 나왔습니다. 샤샷. 목표가 돌파했죠. 24,700원이 목표가인데 한 5%는 먹었어. 됐어, 이걸로 밥값 챙기자. 바이넥스 잘 가네.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4년 8월 27일 화요일 라이브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자, 저는 미국 증시 살펴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우가 0.16 올랐고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0.85, S&P 500이 0.32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뭐 최근 올라왔던 게 좀 있다 보니까 좀 빠진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뭐 그렇게 특별히 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미증시 차트를 보게 되면, 미증시 차트 보게 되면 다우가 0.16으로 빠진 것만큼 다 올라왔죠. 여기서 빠진 것만큼, 그리고 나스닥도 보시게 되면 빠진 것만큼 여기서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회복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다우와 나스닥 모두 자기 갈 길 가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변수가 될 건 뭐냐, 자 과연 9월 달에, 늘 그렇지만 제가 항상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있죠. 주식은 기대감이 있으면 올라가게 되어 있고 우려감이 있으면 떨어지게 되어 있다. 만약에 기대감과 우려가 현실로 팩트가 되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상황은 반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증시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역시나 금리 인하라는 강력한 카드가 지금 남아있고, 0.25BP를 내린다고 했었는데 시장에서는 0.50BP까지 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나오게 되니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응이 되면서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만약 실질적으로 9월달에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은 매도의 분위기로 바꿔버릴 수가 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깔고 나가야 될 베이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 관련된 종목들 좀 많이 올랐어요. 금융 섹터가 지금 계속해서 미국이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번 주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어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도 주가가 한번 좀 출렁거릴 수 있는 모습이 나오겠죠. 자,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일단 코스피부터 좀 놓고 보자 그런다면, 코스피도 그닥 뭐 빠진 것만큼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 더 심각하죠. 코스닥은 진짜 오늘 내일 계속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어제도 음봉이 제가 만들어졌어요. 결국은 이번 주 한 주간이 되게 중요한 구간이었는데 어제 만들어 놓은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 고점보다 또 낮아져 있는 상태가 또 나오게 되죠. 야, 전체적인 투자 전략은 제가 최근에 얘기했던 대로 똑같습니다. 800선을 넘어서 안정화되게 되면 여기서 베팅을 하든지, 아니면 700선까지 내려와서 700선에서 베팅을 하든지, 800선과 700선 기준으로 놓고 봐야지 이 안에 있을 때, 800과 700 사이에 있을 때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과감하게 베팅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입질은 필요하다. 입질은, 왜 지금 762잖아요 자, 만약에 750까지 내려오게 되면 800과 700의 중간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750부터는 내가 평소에 관심 있던 종목, 실적이 잘 나왔는데 지수 때문에 밀려간 종목,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분할 매수로 어차피 들어가기 때문에 중장기 종목들은 분할 매수 1차 정도는 750선부터는 들어가도 되는 구간입니다. 왜? 바닥을 700선이라고 놓고 보기 때문에. 제가 700선은 어찌됐건 시장 자체의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700선은 지켜준다는 전제 하에 움직이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700선이 깨져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주식을 강력하게 매수를 해야 될 시점이고, 만약에 750선부터는 우리가 1차 매수 구간으로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시장을 지켜보면서, 또 제가 매일마다 방송을 하니까 방송을 보면서 제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지금 구간에서는 절대 큰 돈으로 매수를 때리면 안 된다는 거, 그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 뭐 추가 매수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물타기 하려고 하는 분들, 아직은 아니에요. 좀 더 기다리도록 하세요. 아직은 물탈 때도 아니고 추가 매수 할 때도 아닙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 종목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어제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린 게 한빛레이저. 한빛레이저는 장중에 방송하고 있는 동안에 잘 가서 뭐 알아서들 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선 엔지니어도 한번 봅시다. 한선 엔지니어링도 어저께 방송 끝나고 나서 오후에 좀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한선 엔지니어링도 매매하셨던 분들은 뭐 잘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오늘은 지수가 좀 빠질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게 좀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장 시작!
코스피 코스닥 일단 하락 출발. 하락 출발이 좀 나왔어요.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빠져서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빠져서 시작을 하네. 아, 거래량들이 너무 없다. 종목들이. 얘들아, 오늘은 시장에 종목들이 거래량이 안 돈다. 거래량이 안 돌아. 수급이 이렇게까지 안 받쳐준다고? 와, 내가 거래량 상위로 돌리고 있는데 이것밖에 안 나와. 야, 진짜 오늘 종목 안 나온다. 볼만한 게 없다. 자, 오늘은 없다. 뭐 들어갈 만한 게 지금 없어. 없어, 없어. 자, 오늘은 패스. 들어갈 만한 게 눈에 안 보여. 눈 시껏 쳐다봐도. 그나마 하나 있는데 이거는 우리 VIP 좀 주자. 우리 VIP 분들 좀 드릴게요. 그리고 방송에다가 VIP 종목들 언급하지 마세요. 뭐 한다고 여러분들 1년에 100만원 주고 가입해갖고 종목 알려드리는데 그걸 뭐 한다고 공개를 합니까? 종목 나갔어요. 자, 일단은 종목 나갔습니다. 지수가 계속해서 빠지죠. 오늘은 좀 쉬어갑시다. 오늘은 좀 쉬어가고 석유 관련된 것들도 지금 다시 한번 좀 보고 있긴 한데 얘네들은 테마가 죽을 듯 죽을 듯 안 죽는 종목들이라 석유 관련된 것들, 한국 석유 이런 것들 중동 테마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걔네들이 만약에 이게 확전이 됐다 뭐한다 하여튼 이슈가 또 하나 들면 여기서 또 한 번 또 튈 가능성이 있거든. 근데 이게 보게 되면 한 번 해먹고 쭉 빠지고 한 번 해먹고 쭉 빠지잖아. 한 번 해먹고 쭉 빠지고 근데 저점은 또 높여가고 있고. 근데 이건 워낙 이슈를 타는 종목들이라. 우리 VIP 회원분들 어제 우리 들어간 종목 하나 있죠. 어제 들어간 거, 야, 목표가까지 세 호가 남겨놓고, 아, 속상하더라, 속상해. 수익 실현을 못했어. 근데 오늘 또 다행히 또 3% 넘게 지금 올라와주고 있어서 빠르면 오늘 수익 실현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목표가 오게 되면 사인 드릴 테니까 매도해가지고 수익들 챙겨놓읍시다, 한번. 그 다음에 우리 바이오 종목도 지금 계속 잘 가고 있죠. 바이오 하나 갖고 있는 거 있는데 오늘 한 두 종목 정도 수익 실현하게 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VIP 회원님들 바이넥스 매도합시다. 오케이, VIP 회원님들 바이넥스 매도 목표가 달성. 바이넥스 샤샷. 아, 드디어 가졌네 바이넥스. 아, 잘 잡았죠 바이넥스는. 잘 먹고 나왔습니다. 샤샷. 목표가 돌파했죠. 24,700원이 목표가인데 됐어, 이걸로 밥값 챙기자. 어? 바이넥스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합시다. 바이넥스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서 바이넥스를 매수 타점을 잡는다 그런다면 최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어디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보세요. 타점을 잡는다 그런다면 이날이 정석입니다. 이날 8월 19일 봐야 돼요. 바이넥스를. 왜 여기를 봐야 되냐면요, 차트 한번 좀 되돌려 볼게요. 자, 한번 이날 봅시다. 이날 8월 16일날 금요일날 양봉을 만들었어. 근데 그 다음날 갭이 떴어요. 갭이 뜨면서 뭐가 들어왔어요? 거래량이 들어왔죠. 여기에 상승분만큼 거래량이 똑같이 들어왔다고. 그죠? 이날. 자, 항상 신고가 종목을 돌파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위에서 한 번은 쉬어가는 구간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차익 실현을 한번 하고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들어가야 될 시점이 맞다는 거죠. 여기가 들어가는 시점이 왜 들어가느냐? 여기를 돌파를 완전히 해주면서 다음날 갭을 띄웠잖아. 항상 제가 뭐라 그래요? 전고점 부근이 항상 걸림돌인데 이 전고점 부근에서 놀다가 주가가 여기에서 막혀있다가 주가가 여기를 뚫으면서 아침에 갭으로 떠준다. 어? 거래량이 들어온 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여기가 매수 타점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항상 많이 해드리잖아요. 제가 아침에 올려드리는 거의 관심 종목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이런 패턴들입니다. 대부분 다 이런 패턴들이에요. 한빈 레이저도 한번 보세요. 어제 봤던 우리 한빈 레이저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어제 왜 들어갔어요? 어제 시작점 자체가 전고점 라인들 뚫어주면서 시작해주잖아. 그러면서 거래량 들어오는 자리잖아. 그러니까 한빈 레이저도 들어간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한선 엔지니어링, 어제 들어갔던 한선 엔지니어링도 한번 보자. 한선 엔지니어링도 고점 구간에서 계속 막혀있다가 그죠? 첫 시작점이 여기서 시작을 해주죠. 근데 다만 이거는 내가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왜 못 들어갔다 했어요? 기억나시는 분? 어제 이거는 시작하자마자 왜 못 들어갔다 그랬어요? 제가 한선 엔지니어링은 시청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네. 그렇지, 다른 분들도 그래, 갭이 떴는데 무작정 갭이 뜬다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 들어가면 나가리예요. 갭이 뜬다 해서 들어갈 게 아니라 갭이 적당히 떠야 돼, 적당히. 그러니까 이게 시장 상황마다 다른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시장처럼 대세 상승장이다 그랬을 때 갭이 많이 뜨게 되면 사람들은 뭔 생각을 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더 갭이 떴네? 더 갈 것 같은데? 더 보유해야지 라는 투자 심리가 강해져요, 투심 자체가. 왜? 대세 상승장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하락장이나 횡보장에서는 갭이 뜨게 되면 기본적으로 더 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아니라 시장도 안 좋은데 이 정도만 먹고 나오자 라는 생각이 강하단 말이야, 투심 자체가. 그러니까 최근 같은 장에서는 갭 상승이 너무 많이 뜨게 되면
뭐 7%, 8%, 9%까지 막 떠서 시작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더 올라가는 확률보다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더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렇기 때문에 갭이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2%대나 3%대가 제일 적당해. 그래서 내가 어제 한산 엔진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갔던 이유는 뭐냐? 갭이 너무 많이 떠서 갭을 좀 줄이는 게 눈으로 확인되면 들어가려고 했던 거였지. 이해가죠? 자, 바이낵스 다시 돌아와서 바이낵스가 뭐 계속해서 7%대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 구간을 뚫어주는 첫 시발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끌고 가는 거야. 그냥 종가만 놓고 보자는 거야. 종가만. 종가의 위치가 계속 높아지게 되면 굳이 팔 필요가 없다는 거지. 안 팔았잖아요. 종가의 기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죠? 그래서 오늘 드디어 슈팅이 한번 좀 시원하게 나오잖아. 7%대까지 나오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굴을 해서 공부를 해서 찾아볼 수 있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나 어제 한선 묻고 고마워서 돈에 하려고 했더만 돈에 기능이 없으면 저는 돈에를 안 받아요. 돈에 기능이 없습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죠. 농담이 아니라 저한테 쓸 돈 있으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세요.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을 본인들을 위해 쓰세요. 의미 있는 일에 쓰세요. 김용재 소나기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뭐 맥심 잡지나 사보고 이런 것만 해보니까 쓸데없는데 돈이 나가니까 아니면 뭐 장난감 로봇 사고 아니면 뭐 이런 거 사고 다 이런데 돈이 나가요. 그러니까 나한테 쓰지 말라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뭐 종목도 오늘은 안 나가서 뭐 할 얘기도 없고 오늘은 뭐 매매 하루 쉬었으니까 내일 또 좋은 종목 있는가 좀 찾아봐서 또 내일 한번 또 관심 종목 올려서 내일 한번 점심값 벌어보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저 8시 30분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갑니다. 안녕.